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또 기쁨과 소망 그리고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장안에 정말 힘들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참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이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서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신 찬양 사역자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다 귀중한 생명을 포기한 많은 연예인. 주님이 나 손잡고 계시죠. 그들을 보며 그들을 사랑한 팬들과 가족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 살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분도 너라고 우시죠. 과거 그녀가 경험한 병마, 믿지 않는 시대,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그 아픔과 상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주님께 얻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예배자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신은영 전도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살아줘서 고마워. 요즘 이 찬양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이야기하고 따라 부르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이 내려주신 은혜로운 목소리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를 또 네. 삼행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찬양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 먼저 어떠한 곡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이 찬양은 연예인들의 이제 잇따른 자살 네. 또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팬들까지 또 그런 또 자살의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정말 붙잡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으로 이제 만든 노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실버 예배나 뭐 쪽방촌 독거노인분들 이제 암 환우분들에게 가서 이 찬양을 불러드릴 때 많이 우시고 또 저를 안고도 많이 우시고 네. 또 이제 유튜브에 자살방지송으로 살아줘서 고마워요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네.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초등학생부터 또 이제 어른들의 일기까지 이 노래 듣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접었다. 살 희망을 주는 노래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을 때 참 고맙고 너무 감사한 곡입니다. 네. 자살방지송이라고도 하고 또 네. 위로송 네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찾아서 또 들어보실 수 있지만 직접 가수가 나오셨으니까 살짝만 어떤 네. 노래인지 좀 불러주시죠. 네. 그럴게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잊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아, 벌써 이게 좀 소망이 좀 그러게요. 있죠, 노래 속에. 몇 구절만 들어도 위로가 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 이 사라져서 고마워요라는 찬양 제목에서 네. 좀 뭔가 간절함과 그러한 사랑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딱 들어도 뭔가 그런 위로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생사를 헤매던 그 네.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아팠어요. 네. 제가 이제 죽음을 넘나들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사라져서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네. 그냥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네요. 그러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만약 제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 잘해라, 뭐 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 좀 이렇게 부담도 되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냥 삶이란 행복한 거구나.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저렇게 기뻐해 주시고 그렇다는 것이 그냥 굉장한 든든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부모님께서 내 딸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본인의 삶이 어린 시절 평탄치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말부터 이렇게 좀 시름시름 앓아갔어요. 그래서 뭐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많이 먹는데 또 살은 찌지 않고 윗몸 일으키기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체력이 바닥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전국에 좋다는 뭐 한의원 병원 다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네. 어머니께서 이제 뭐 의학적인 이제 뭐 그런 또 이렇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시고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또 살려서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검사 한번 했는데 갑상선 이제 기능 항진증 판명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평탄치 않은 이제 저희 삶이 시작이 됐다. 아니 근데 대개 갑상선 기능 항진은 청장년기에 많이 이렇게 발병을 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게 흔치 않고 당시 또 병원에 가셨을 때 굉장히 수치가 높았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발병을 하게 됐어요. 그게 네.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더 갑상선이의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네. 저희 이제 시댁에 시집을 오셔서 저희 시어머님 대신 우리 할머니께서 좀 신앙이 좋으셨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께서 이제 병수발 하시느라고 효부상을 두 번이나 받으실 정도로 네. 정말 열심히 간호하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전도하셔서 어머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다니셨지만 이제 믿음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포도망막염이라는 이제 병을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네. 갑자기 네. 그런 상황이 되셔서 어머니께서 40일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버지께서 완치가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병을 나으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께서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하셔서 그때부터 뭐 스님들 뭐 무당 이렇게 가서 전도하시고 그런 분들만 골라서 네, 소금 한 바가지 뭐 물 한 바가지 끼얹고도 오시고 네. 정말 자나 깨나 전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 이제 네. 체험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하듯이 근데 지나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좀 이렇게
불화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어머니는 워낙 이제 받은 은혜가 크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워낙 예민한 기질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신앙적인 불화를 겪으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어린 나이.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 신앙이 어찌 보면 조그만 충돌 속에 네. 어린 네. 딸은. 네. 불안하기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내면적 스트레스가 이제 쌓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본인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 누적되다 보니 병으로 왔고 네, 네. 그러면 건강을 언제 회복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병원을 계속 다니고 치료를 받는데 전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네. 이제 항생제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붓고 더 말라가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잃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많이 이렇게 돌출이 되고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지 않은 수치도 더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셨죠. 약을 끊고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 네. 매달리자.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이제 천안에 기도원에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차도 닿지 않고 뭐 전화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산골이었는데 네. 가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수는 있지만 저를 살려 주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고 나서 혼자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네. 중학생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을 끊고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는 건 기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깨끗하게 지금까지도 네. 그때 이후로 네네. 한 달의 그 기도원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네. 치유가 일어났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생과 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관건적으로 역사하심을 또 경험했잖아요. 네네.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면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나의 하나님. 네. 그래서 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서원했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때 또 찬양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인도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찬양인도 했는데 인도하는 제가 늘 펑펑 울었어요. 앉아 있는 애들은 쟤 왜 우는 거지? 집에 혼났나? 무슨 일 있나? 네. 저는 중학교 때 뭐 그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제가 다 안 가고 교회에서 부흥에 참석하고 정말 그야말로 뜨거운 학생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 경험은 많지 않은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쭉 이제 지내왔는데 문제는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안구 돌출되고 얼굴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네. 병이 다 나았어도 이제 그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고쳐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억울한 마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 수술 시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형 수술도 시켜주세요. 좋아. 괜찮네. 네. 어린 아이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네. 네, 어린 아이밖에 할 수 없는 기도를 제가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예쁘다 뭐 얼굴이 예쁘다 이러는데 집에 와서 또 막 운 거예요. 또 이상하구나 막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지금 뭐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쁘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죠. 얘기 들으면서 과거의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체험이 있으니까 네.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다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음악을 이제 전공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제가 프레이즈 음악신학교에 네. 이제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19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학업이랑 함께 또 많은 사역을 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사역들을 주로 좀 하셨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어린이 캠프 뭐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이들 설교 그다음에 청장년 그다음에 뭐 시골 사역 소년원 사역 쉼터 사역 정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것 같아요. 폭 넓게 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SBS 김정택 장로님과 함께 그 오케스트라 팀과 이렇게 찬양 사역도 많이 다녔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코러스를 하면서 또 이제 세상 이제 대중가요 또 콘서트의 코러스도 하면서 네.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네. 사역만 했으면 알 수 없을 그런 마음들을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16년 정도 네. 되신 거고 찬양사 16년 되셨다고요. 네. 사실 그간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때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때마다 혹시 붙잡았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정말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전기가 있어요. 뭐 전반전, 후반전 네. 나누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또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게 있고 가족의 참. 관계가 생기면서 또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네.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찬양 사역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네. 또 변수가 생기는데 전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영적으로 네. 또 부딪힘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시댁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네. 시집을 가셨나요? 네, 네. 제가 사실은 다들 목사님 사모가 될 줄 아셨고 소개도 많이 받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반주 뭐 지휘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딱 교회 사모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물 차오르면 막 물 퍼내는 뭐 그런 교회에서 제가 네.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고생은 저 혼자 할게요. 저는 사역자 남편보다는 이렇게 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네.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저희 남편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랬구나. 너무 고독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고 아. 이제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희 시댁도 이제 역시 불교 네 불교를 이제 믿으시던 분들이고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과 이제 형님은 네.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제가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남편은 이제 결혼할 즈음에 예수 믿으셨고 네 예수를 믿었고 또 전혀 뭐 주기도문도 하지 못했던 그때부터 저를 도와서 뭐 학생의 선생님 네, 뭐 성가대원 이렇게 다 하면서 신앙이 그래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결혼 전에 네네. 이제 그렇게 해주어서 제가 또 확신을 아니 근데 시아버님 되실 아버님께서 네. 따로 전사님 부르셔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결혼 네. 전에 들었거든요. 1차 관문은 통과했는데 남편은 네, 그렇죠. 2차 관문 네. 네, 시부모님 네. 그렇죠.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어른들을 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싹싹하게 네.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수 믿는 게 싫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 동네에서도 뭐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열면 이렇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상좌석에 앉고 우리는 막 남은 음식 먹으러 오라고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인데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는 지금껏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살아왔고요. 네. 제가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살 수는 있지만 사역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몸입니다. 네. 네. 강하게 나왔네.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뭐 너네끼리 살 건데 네. 그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큰 산을 하나 넘으셨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머님이 남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원래 좀 이렇게 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른들에게 이렇게 싹싹하게 하고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많이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조금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어려운 일을 또 이제 한번 겪으시고 남편의 전도로 이제 집사님이 되신 지 네. 3년 와. 되셨어요. 처음 뭐 이렇게 교회를 나가실 때 어머니가 결단하신 고백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얘야 오늘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왔다. 이야. 네. 제가 너무 좋고 기쁜데 아, 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니, 뭐, 아들,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 다 예수 믿는데, 내가 다른 데서 빌면 이게 좀 영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드리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교회로.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라는 말이 참 그게 명언이시네요. 네. 아니, 며느리가 사역자인 것이 싫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버님도 그러면 교회를 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다 예수 믿으시는데 저희 아버님만 이제 아버님이 평생을 너무 정직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도 어려우셨고 받아들이시기 그런데 제가 아버님만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교회 문턱을 좀 넘어오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정말 그 가족구원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던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디셨고 그 이후에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아버님 손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한번 했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이제 비밀이다라고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전도 폭발팀이 오셔서 또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교회 나가시고 세례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그 뭐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그렇죠. 아니니까? 여전히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예뻐하세요. 네.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님을 뵈면 또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죠.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아버님 부끄럽지 않게 뵐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죠. 너무 귀한 가정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역도 잘하시고 본인의 또 어떤 아픈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좋은 가정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잘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이제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찬양하고 그리고 부모님 잘 전도해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이 됐으니까 행복하면 돼. 마음껏 하나님 일만 할 거야. 네. 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도중에 또 예기치 않은 또 중간에 장애물을 하나 만나셨는데 그게 예쁜 딸아이의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도 이제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하율아, 엄마가 사실은 하율이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율이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간증 집회 다닐 때도 이제 아이랑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의 기억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전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아침에도 많이 울고 왔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아이를 보면서.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사역을 했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 되기 전부터 제가 없고 이제 교회 교역자 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그 틱 장애를 앓기 시작했어요. 몇 살 때인데? 내가 6살 때예요. 어린 나이인데.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근데 아이가 워낙 17개월 때부터 찬양을 10여 곡을 외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음악 신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율아 왜? 그랬더니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오늘 밥을 먹는데도 이러면서 밥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아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이건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는 틱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진단하고 검사하는데 이유도 없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평생 받아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소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커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 가면 원래 아이를 알던 친구들이 하율이가 왜 그런 소리를 내요?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놀이터도 못 가고 막 책을 읽을 때도 이제 그 소리가 심해지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이 그냥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기만을. 근데 그 전에는 아이가 워낙 똑똑하고 이제 똘똘하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음악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엄마의 욕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그 소리를 내지 않기를. 정말 그런 기도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치료해도 안 된다는데 저 그냥 치료 안 받을래요. 그냥 기도할래요 하고 작정 기도를 또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저도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사역은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정사역에 실패하면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착한 여자 컴플렉스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가 뭐 다른 아이 거 뺏어도 하지 마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죠. 업고 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찬양인도 할 때는 아이가 강대상 위에서 차가워진 밥을 먹고 아이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역자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오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내가 정말 사역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참 나쁜 엄마고 나쁜 아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아이랑 대화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냥 이 아이 데리고 사역할게요.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기도했지만 어느 날 이제 찬양사역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저에게 딱 안기는데 되게 큰 콘서트였거든요. 근데 핀 조명이 저에게 오면서 아이를 탁 안는데 그냥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제 앉아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감당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날부터 아이의 소리가 잦아지는 거예요. 근데 틱 증후군이라는 것이 잦았다가 또 이렇게 또 심했다가 한다고 해서 좀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다 잠잠해지고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어요. 지금은 전혀 지금은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이에요. 10살. 그리고 4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다는 얘기네요. 근데 전문의의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엄마가 내 딸이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언제 그런 확신이 좀 드셨나요? 제가 이제 아이를 케어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제 미안해 사역자의 남편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3년 동안 도시락을 또 싸줬거든요. 남편에게 그 도시락이 힐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아이도 더 안정적이 되었고 사실 아이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나무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나무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온통 다 빨간색 물감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나무가 왜 이래? 그랬더니 나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무가 많이 아프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다시 똑같은 이제 미술치료를 받는데 나무에 꽃이 피고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나무가 이제 피 안 흘리니 또 나무가 이제 피 흘리지 않아요. 나무가 건강하고 예뻐졌어요. 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율이의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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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는 빨간 색깔은 본인의 아픔을 네. 아이가 표현할 네. 수 있는 표현이었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꽃피는 네. 천국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 그 하율이 너무 사랑하고 또 그 남편 도시락 싸주면서 네. 가정의 소중함을 아셨다고 했는데 많은 사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아름다운 사역자라는 네. 가정사역. 하율이하고 아빠한테 남편분한테 네. 영상으로 짤막한 편지 하나 전해주세요. 아, 네. 사역자의 남편으로 또 사역자의 자녀로 살아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미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남편으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지금도 역시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하율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지금까지 하율이가 많이 아팠던 마음 더 안아주고 하율이도 사랑하고 또 하율이처럼 아픈 아이들 돌아보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할게. 사랑해. 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정 안에서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네. 사역이라는 그런 곳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좀 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의 많은 변화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에 나의 사역도 남편에게 달라졌던 것처럼 네. 아이에게 달라졌던 것처럼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 불화를 겪고 계신 부부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댁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을 네. 것 같은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사역을 많이 다니고 간증집회도 다니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또 20대 때 사역과는 완전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또 앨범을 제작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제가 2017년 1월에 이제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이제 앨범을 발매하였고요. 이제 그 앨범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 앨범에 보면 뭐 리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주께서 높이시리라 뭐 이런 살아줘서 고마워요 항상 기뻐하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제 그런 곡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곡들을 많이 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런 아픔들 또 본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네.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정말 우리 현실은 바깥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삶의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통계에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로도 그런 희망과 용기를 드리지만 오늘 방송을 나오셨으니까 모습과 음성을 통해서 혹시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하나를 좀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는 울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어떤 메시지 하나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너무 커 보이고 그 다음이 없을 것만 같고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저 우리는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겪어낸 내가
이겨낸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위로도 얻으시고 삶의 방향도 찾게 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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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나눠주시면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네.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 특별히 세상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만든 곡 중에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곡이 있는데요.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네.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렇게 힘든 삶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항상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하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하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네. 또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상처를 입어봤고 네. 그런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노래와 위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의 통로 또 하나님의 아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사님 찬양으로 저희들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싶고 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허무해진 나의 삶에 찾아오사 그의 귀한 몸에 피를 주신 주님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죠 주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시죠 허무해진 나의 삶에 찾아오사 그의 귀한 몸에 피를 주신 주님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죠 주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시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님 말씀하시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 삶은 주의 것 나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믿음 세워가리라 이 세상이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나 힘을 다해 주를 따라가리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님 말씀하시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 삶은 주의 것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하신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님 말씀하시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 삶은 주의 것